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요거, 주성은 요거, 알루미늄. 예,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으로 재탄생시키는 거. 정말 해서, 이런 상태로서는 아직 완전한 알루미늄을 하울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철이라든가, 이런, 녹건다든가. 이런 거 있죠. 플라스틱, 구슬. 이게 아마 이제 커튼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다 제거해야지. 비로소 이제 알루미늄을 할수 있죠. 지금은 뭐 완전하게 뭐 100% 알루미늄을 할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요걸 작업해야지, 또 순수한 알루미늄 값을 받을 수 있다. 오늘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오죠. 이거 커튼봉이라든가 커튼하고 커튼 샷이 이런 게 많이 오죠. 오늘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뭐 이렇게 항상 많이 오죠. 이게 이렇게 뭐 청소용 밀대, 자루인데 이런 거는 지금은 작업, 뭐 나중에 작업할 건데 이거는 좀 시끄럽습니다. 때려가지고 부숴야 되니까 이걸. 이런 거는 뭐, 이거 치만 넣으니까.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할게. 지금, 지금 모기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마당에. 모기향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요 옆에, 여기가 하수도 내려가는, 물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여름에도, 여름이면 되면 모기가 굉장히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래된 집이라가지고,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막 끓습니다, 끓어. 이렇게 되고요. 플라스틱. 일단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땡기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저걸 어떻게 제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안 가져오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쉬우니까 가져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상태에서는 그대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네, 그러면 이제 요거 한개 봉이 완전하게 놓으려. 예, 무게가 상당하지 이런 게. 예, 이런 건 알려면 맞습니다. 끝이 보면 안 붙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의외로 이제 집에 이렇게 보면 많이 놉니다 이게. 보기보다. 저번에도 한번 영상 제가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추출하는 영상. 소위 말해서 이제 알루미늄 가기도 하고 알미늄, 줄여서 알미늄 가잖아요. 알미늄은 정확한 그게 아니니까. 그 정말에서 이게 정확한 그렇게 제가 생각해 이게 알루미늄을 알루미늄으로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문제입니다. 소잡다 보니까 이렇게 힘듭니다. 잘 보기가 요요 중간에 요 이런 게 있죠. 요거 요건 뭐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다 빼야 됩니다. 이런 게 쉽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꺼내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다 고쳐진다고 빼야죠 이렇게. 예, 물론 나사도 고쳐리고 이런 거 하면 재밌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이제 고물상 이제 또 팔로 가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 또 소소하게 또 재밌죠. 또 고추를 나사도 고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도 고추이죠. 이거는 이제 제껴야 되겠네. 이거는 이렇게 제끼고 제끼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또 알루미늄 하나 탄생했지만 아 이게 들을 끝났죠. 요거는 이제 고추를 맞습니다. 요거는 붙죠 이렇게 붙죠. 뭐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고추 맞는데 또 그러니까 붙여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 있죠 이게. 여기 뭐 들었지 여기 이거를 할 때, 아유, 신경이 잘 빼진다. 잘못 빼보면,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해서 잘못 빼보면, 전체적으로 다 안 논다는 거, 예, 그거만 조심하면 됩니다. 한번 끊어지 보면, 예, 신중하게. 잘 안 먹었는데 이렇게 땡기면 되네. 이렇게. 예. 이렇게 되네.
자, 요런게 생깁니다. 이게 하다보면 이걸 성급하게 확 찢어버리면요, 이 틈 사이에 끼어서 끼어져 있는 것이 안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살, 하여튼 뭐든지 너무 급하게 수그리지 말고 살살 해야 됩니다. 살살. 안 녹여 이제. 자, 그럴 때는 이거 지그재그로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잡지 말고 한쪽 한쪽으로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이쪽 빼고, 한쪽 빼고, 이렇게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이게 뭐 찍찍인가 찍찍이 같습니다. 이게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완벽하게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작업해놓은 거 리어카로 뭐 박스나 이런 거 한 박스 하는 것보다도 많은 수입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이제 한 곳에 말고 여러 곳에 이렇게 보면은 눈여겨 보면은 수입을 낼 수 있는 데가 고무리라는 것은 수입을 낼 수 있는 거가 다양하다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여러 군데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 뭡니까? 예. 뭐, 가치가 적고 많고의 차이지. 다, 고물은 다 돈입니다, 돈. 돈 아닌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도 처음에 이제 앞으로 뽑으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예, 저번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운이 하다 보면 또, 요런 게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 이런 방법 해보고 저런 거 해보고 터득하는 겁니다. 예. 예. 저번에는, 저는 앞으로 당겨서 뽑았는데 또 이 하다 보면 또 이런 방법을 또 찾아가게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노하우 생기고 방법이 또 새로운 또 쉬운 방법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혹시 잊어먹더라도 아 그 영상을 또 찾아보면은 아 그때는 이렇게 했지 하면서 또 예 한번 되고요. 예. 이 영상을 이렇게 남겨놓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영상은 안 지워지니까요. 오늘 뭐 잘 안 떨리네 또. 여기서 또 하나 넣고요. 이거는 뭐 이거는 완벽하네. 이거는 샷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느낌에 색깔이 샷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같은 샷이 느낌 나도 이런 거는 메나 커튼 봉인데 붙잖아요. 이게 샷이 아닙니다. 고철입니다.
이때는 보면은 색깔 차이가 나죠, 이게. 저도 처음에는 알루미늄하고 눈으로 이제 봐서 잘 몰랐는데, 요새는 눈으로 봐도, 예, 그 정도로 이제 경지에 올랐다.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사실 어때도 색깔 자체가 다르죠. 예쁘잖아요. 사실 알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건, 아, 참, 알루미늄 아니잖아요. 아니, 철이잖아요, 철. 요거 샷입니다. 요런 게 샷입니다. 요런 게 알루미늄입니다. 요런 게 알루미늄입니다. 요거 청소, 그러니까 물걸레 청소 물때 있잖아요. 요런 거. 안 붙죠? 요런 게 이제 알루미늄. 이런 것도 다 콘텐츠가 됩니다. 저는 뭐 콘텐츠를 뭐 안 짜지니까요. 뭐. 그래야지 콘텐츠가 말을 이렇게 뭐 콘텐츠가 뭐 이게 콘텐츠가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있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죠. 이렇게. 이것만 이제 완벽하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런 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렇게. 이쪽에 해가지고. 요런 쓰레기도 이제 그냥 하지 말고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해가지고 분리를 해서 버리면 폐기물이 의외로 얼마 안 놉니다, 이게. 고추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빼면 되겠죠, 아까처럼. 요런 이제 작업해가지고 이제 순수한 이제 알루미늄을 고무상에 갖다 팔면은, 예, 박스 뭐 한 박스 한 차 하는 것보다, 예, 한 차 하는 거 맞먹을 정도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 작업 안 하고 가지고 가면은 가격을, 예, 그냥 작업실로 쳐주는 경우도 있고, 또 훨씬 뭐 돈을 많이 못 받거든요, 많이. 말하자면 작업실 못 받는다는 거죠. 일명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 쓰레기, 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 폐기물과 섞여 있을 때는 그냥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쓰레기 폐기물을 이제 고무를 일명 말하자면 쓰레기 폐기물을 이제 고무로 만드는 것이 이제 방구석 고무TV의 이제 도시 강구의 그
뭐가 있니까 취미이자 또 목재가 있니까 그죠? 제 발음이 이제 좀 세고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제 좀 흉측한 모습을 깃발이 다 빠진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업을 마쳤던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해가지고 가지고 가시면은 예,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예, 이런 것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또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고 작업 안 했는데 이런 봉 이것도 아니면 못한데 한번 붙여볼게요. 이건 이건 아니네. 이건 비록 알루미늄이 아니라도 이런 게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 봉. 예.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콘텐츠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박수를 창출 있다 보여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카메라를 한 개 봤습니다. 예. 그렇게 폐기물이 나오죠. 폐기물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거 붙였는 거 이런 거 요거하고 요거 분리를 해가지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으로 이거 하면은 이런 거 다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아니고요. 이런 걸 막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서 버리면 환경 오염도 되고 또 영원히 재활용 안 되는 거겠죠. 이게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활용돼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끈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분리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이제 이런 고출도 이제 또 넣고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